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최재호 장로님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익산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총회장을 선출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상당히 바빴는데 복잡한 문제도 많았습니다만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총회를 바라볼 때와 가까이 가서 참석해 보니 물론 문제점도 많이 보였습니다만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에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총회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는 물론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에서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갔답니다. 요새는 외식하려면 음식점에 가면 되지만 옛날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복날에 집에서 기르던 개를 끌고 다리 밑에 가서 하는 외식입니다. 다리 밑에 도착하자 그 집의 가장은 개의 목줄을 잡아당기고는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한 대 맞고는 이제 죽질 않고 발버둥 치더니 그만 줄이 끊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허탈한 가족들은 개를 잡아먹는 것은 포기하고 주변에 있던 식당에 가서 닭 한 마리로 이제 보신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낮에 잡아먹으려고 했던 개가 문 앞에서 꼬리를 살살살 흔들면서 반갑게 맞아주더랍니다. 이것을 본 가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개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주일날이라서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분이 장로님이셨다고 그래요.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공회 앞에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복날에 집에서 기른 개를 잡아먹으려다가 못 잡아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로님은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간증입니다. 나는 기르던 개를 잡아먹으려고 목줄을 조이고 방망이로 내리쳤건만 이 개는 내가 주인이라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꼬리를 흔들며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장로지만 이 개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충성하고 기분이 상하면은 하던 일도 때려치고 큰 소리 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보다도 못한 장로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이 간증을 듣고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는 이렇게 교인들에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개보다도 못한 목사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온 교회 교인들은 다 개같은 성도 됩시다. 개같은 장로 되고 개같은 목사 됩시다. 이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더랍니다. 이제 왜 우리나라 속담에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생겼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도가 최소한 개보다는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누가 아무 연고 없이 나를 몽둥이로 때린다면 여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으르렁거리며 물고 뜯고 야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몽둥이로 치실지라도 여러분은 짖지 말고 물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짖지 말고 물지 말고 충성합시다. 오늘 본문에 로마 교회와 주님을 위해 개보다도 더 충성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에 7명의 로마 성도가 나옵니다. 여기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수 총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다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봐도 간단한 이름을 설명한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명을 로마 교회 성도라고 부르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무난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무난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들을 로마 교회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부르지 않고 모두 다 한 뭉퉁이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성도입니다. 한국교회는 호칭, 즉 직분이 중요한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등등으로 불려지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서양처럼 우리나라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안에 감투와 직분을 중요시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뿌리 깊이 박힌 유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김경일 씨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써서 한참 이래 유행했는데 이 책에 한국교회도 도전을 받아서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이 종종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성도라는 호칭은 어느 감투, 어느 직분보다도 더 귀한 호칭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뭐 직분과 감투가 있습니다만은 개신교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천주교도 성도라는 호칭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성도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고 순교자나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만 붙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캐톨릭 성인이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교회 안에서 부르는 성도와 이 성인으로 불려지는 것은 이제 동일한 단어, 이 세인트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이 천주교는 성인으로 불려지는 것을 개인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 성도라는 호칭이 교회 안에서 어떤 호칭보다 더 귀한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이게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오늘 본문엔 그 성도의 이름이 일곱 명 나옵니다. 제가 소개한 대로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수. 제가 일곱 명의 명단을 불러드렸는데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일곱 명의 이름을 들어도 별 감흥과 느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사실 저도 뭐 별 감흥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게 서양 또 이스라엘이나 이 서양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또 지명도 이스라엘 나라의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또 발음조차도 힘든 지명이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읽기는 읽지만은 뜻을 모르니까 먹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여기저기 피는 꽃들을 보면 뭐 진달래, 개나리 정도 알지 뭐 무수한 꽃들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름을 모를 뿐이지 들의 풀이나 꽃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고유 이름이 있어요. 설령 우리가 이름을 가지지 않은 풀이나 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풀과 꽃을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명의 바울 사도의 지인들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바울사도와 하나님께는 아주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끝내며 몇몇 이름을 기록할 때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름을 썼겠습니까? 바울은 아마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쓰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쓰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일곱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흐뭇하고 환한 미소로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나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 뭐라고 생각할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님이 내 얼굴을, 내 이름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요, 인터넷에 여자가 소개팅에서 못생긴 남자를 만났을 때 표정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여자 처녀가 미팅을 나갔는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못생긴 남자를 만났을 때 표정이 어떤가?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런 표정이면 이제 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인사를 했습니다. 예, 표정이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름은 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찾은 가장 흐뭇한 미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중에 가장 흐뭇한 미소인 것 같아요. 바울사도가 여기 일곱 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강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 네 사람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암블리아는 누구입니까? 암블리아는 확장된 많은이란 의미를 가진 라틴식 이름으로 당시 노예나 종들의 이름으로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뭐 개똥아 무슨 뭐 이런 이름처럼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암블리아가. 고고학자들은 1세기 말엽에 사용했던 이 도미틸라라는, 로마의 도미틸라라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꽉 찼으니까 더 이상 사용 안 하겠지만 이 도미틸라는 이 공동묘지를 이제 비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묘를 조사를 해보면서 거기 보니까 이 암블리아라고는 이름이 크게 쓰인 비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 미국 사람들처럼 이름이 세 가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first name, 그 다음 middle name, 그 다음에 last name. 그래서 보통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름을 두 개예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이름밖에 없는데 여기 중간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서양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일반적으로 비석에다가 이름 이렇게 첫 번째 이름, 중간 이름, 마지막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묘지는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지만 큰 글씨로 암블리아라고만 써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노예의 이 묘지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이에요. 암블리아가. 이 암블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암블리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암블리아는 노예지만 큰 비석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 당시 주인과 여러 사람들에게 공적을 인정받은 노예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 암블리아도 이런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블리아가 노예였는데 바울사도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편지를 쓴 것은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을 잘 반영해주는 인사입니다. 바울사도가 노예인 암블리아에게 공개적으로 문안 인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시 신분 제도를 뛰어넘어 신분의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힘,
복음의 힘입니다. 지금 이런 신분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종신분제도가 생겨서 사람들은 자기와 수준이 안 맞는 사람과는 교제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벌집 아들들은, 근데 이 TV에 나오는 드라마에서는 정반대가 되더라고요. 현실은 자기와 수준이 맞는 가정의 신부감을 고른다고 합니다. 또 인류 대학을 나오고 직업으로도 잘 나가는 소위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와 학벌이나 직업이 엇비슷하지 않으면 결혼은 물론 교제도 안 한다고 합니다. 신종 신분 제도가 생긴 것이.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건국대학교 김영민 목사님이 교직원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청중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교직원 예배인데 교수님만 앉아 계시지 왜 경비 아저씨, 청소부 아주머니들은 한 분도 안 오셨습니까? 대학 교직원 신우회의 문턱이 이렇게 높은데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수님들이 경비 아저씨들과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을 초청하여 한마음 축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축제에 초대받은 한 경비 아저씨는 이 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는 예수 믿는 것은 물론 추석에 한 자루를 이 쌀 한 자루를 가져와서는 학생들을 먹이고 심지어 교수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교수도 청소부도 경비 아저씨도 없고 모두 다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뿐 아니라 바로 이런 신분의 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신분의 벽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허물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의 벽을 현대교회가 다시 쌓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동방정교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암블리아는 예수님께 전도훈련을 받았던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이 암블리아는 나중에 오데소스의 감독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 오데소스는 지금의 불가리아의 흑해 연안의 바르나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분을 소개하는데 암블리아가 노예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데소스의 감독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노예가 감독이 되고 목사가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 구절에 나오는 우르바누는 전형적인 라틴식 이름으로 바울사도는 우리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르바노 혹은 우르바노스의 이름의 뜻은 세련된 우아한이란 의미인데 이런 이름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도 로마 노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를 가르쳐 우리의 동역자라고 말한 것을 보았어. 그는 과거에 바울을 도와서 선교 여행에 협조를 했든지 아니면 선교 활동을 하는 이 동역자들을 잘 도왔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동역자라는 헬라어 신네르고스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신과 또 에르곤이라는 일이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함께 일하다는 뜻이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영어에 시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시너지라는 말이 곧 동역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시너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2예요. 그런데 시너지라는 말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5도 되고 10도 된다는 원리가 시너지 효과입니다. 바울사도는 제1차, 2차 전도여행 때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때 곁에서 도와주었던 동역자들을 평생 잊지를 못했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배기 친구라는 말같이 바울사도도 전도여행을 하면서 힘들 때 도와주었던 바로 이 우르바노를 평생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도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절에 스다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바울사도가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사람입니다. 이 스다구는 전형적인 그리스 이름으로 변화, 미래, 이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의 70인의 제자였고 주 38년에 사도 안드레는 그를 콘스탄티노플의 최초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스다구는 특별히 세 가지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리스도의 밝은 등대라는 별명이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순수한 도구라는 그런 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의 기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스다구의 별명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참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밝은 등대와 같은 별명을 붙일 사람이 누굴까? 성령 충만한 순수한 도구라는 별명을 붙일 사람이 누굴까? 교회의 기둥이라는 별명을 붙일 사람이 누굴까?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둥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한 그런 대들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10절에 나오는 아벨레입니다. 바울사도는 아벨레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벨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흔한 이름으로서 또 황제 가문이나 로마인들 사이에도 종종 발견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레가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말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시련을 견디어내다, 검증을 통과하여 가치가 증명되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벨레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극심한 시련을 통하여서 신앙의 연단과 검증을 단단히 받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시련이라는 단어가 본문의 인정이라는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온 시련이 바로 인정이라는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평범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벨레는 시련 가운데 오히려 검증된 믿음과 인격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벨레는 누구에게 인정받았습니까?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바울사도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바울사도에게 인정받은 아벨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바울사도가 날 인정해 주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더 충성하고 봉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모든 이에게 인정받은 아벨레는 요즘 말로 하자면 엄지척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엄지척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른손을 한번 엄지를 한번 척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지척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게 아벨레였어요. 세 번째, 다음 나머지 세 명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디온 그리고 나기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리스토블로와 이 나기수는 이름 뒤에 각각
권속 혹은 가족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 이 헤로디온에게는 친척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아리스토블로와의 권속과 나기수의 가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쓰일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10절에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말과 11절에 나기수의 권속이라는 말은 모두 당시 로마의 명문 가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로마서가 쓰일 당시 이미 복음은 로마의 귀족들의 가정까지도 들어간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로마의 귀족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주경학자 바클레이 신학자는 아리스토블로는 헤롯의 손자였고 또 나기수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비서였다고 합니다. 물론 헤롯의 손자 아리스토블로와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종인 이 나기수가 예수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로마 사회의 하급 계급은 물론 귀족과 왕족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이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지라도 그 명문 가문의 권속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권속과 가족 중에 예를 들자면 부인이 먼저 믿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자보다도 혹은 또 자녀들이 아버지보다도 먼저 믿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두 가정은 가장보다는 부인이 예수 믿었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형제들이 예수 믿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본문 11절에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는 문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기수가 예수 믿었다는 게 아니라 나기수의 가족 중 권속 중에 주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 문안한다는 것이에요. 칼빈 선생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악으로 들끓는 나기수의 집안에까지 들어간 그 나기수가 별로 평판에 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 당시에 나기수는 별로 안 좋은 평판에 그런데 나기수의 그렇게 사악한 나기수의 집까지 들어간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며 놀랍고 대단한 경이로운 일이라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11절에 헤로디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로디온은 7절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헤로디온을 친척이라고 부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앞서도 이 친척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만은 헤로디온은 바울사도의 혈육보다는 의미가 좀 넓은 바울에 가까운 이 유대 동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트푸트와 이 머레이 같은 주석가들은 헤로디온이 헤롯의 가게에 속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당시 유대사회와 이방사회의 여자, 남자, 고위층, 노예층을 막론하고 폭넓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지명이 낯설고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또 이름을 불러봐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드린 일곱 명이 모두 로마 교회의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가 일곱 명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곱 명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제 설교의 요점은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로마 교인들이 어떤 마음과 생활의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 이것을 여러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에 믿는 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여기 일곱 명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그의 인격이 바뀌었고 신앙이 바뀌었고 그들의 말과 행실이 바뀌었는가?
바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개한 일곱 명 모두 초대교회의 환난과 박해를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들이 고백했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그 고백,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위태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고 계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잘 견디고 이김으로 믿음의 검증을 잘 받아서 여기 기록된 일곱 명의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일곱 명의 명단을 살펴보았는데 나도 거룩한 성도가 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변치 않고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믿음대로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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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실천하는 아버지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불어올 때 여기 로마의 일곱 명의 성도들은 믿음 변치 않고 오히려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는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과 피바람이 쳐올지라도 믿음 변치 않고 믿음의 검증과 또 인정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